기운으로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백성을 존경하는 그래 성군의 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이 되긴 해요. 조금 이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인사하고 굉장한 충격 발언을 좀 해주신 이후로 그랬나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급하게 부랴부랴 선생님의 신통함을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대선 양자구도 중에 네네네. 두 명의 사주를 불러드릴 거고요. 네.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바로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자구도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요 얘기만큼은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만큼은 콘텐츠에서 피해가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둘 다 원하지 않으니까. 아. 예. 정말 원하지 않으니까. 네. 매번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네. 뽑는다고 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유아틱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소중한 표를 던져야 할 때 네. 많이 많이 힘들게 한 표를 던지곤 합니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네. 요쯤 되면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에 누가 네.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쯤은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아 실령님들도 그렇죠. 기운으로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기운으로 보면 윤석열 씨죠. 아, 기운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사주로 네. 풀어서 하는 그런 네. 철학을 보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물어보셨잖아 우리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기운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보기보다 네. 나름 네. 아주 청렴 결벽한 데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나라를 잘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말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고 해서 못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 과가 다 있잖아. 네. 국어도 있고 산수도 있고 수학도 있고 네. 과를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들에게 바란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대통령 뭐 선거가 나오면서 네. 죄 없는 무속인들 막 얘기하잖아. 입에 오르내리잖아. 그렇죠.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당신들이 뭐를 아냐고. 당신들이 진정 뭐를 압니까? 우리나라의 무는 네.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부터 말이에요. 네. 나라에 비가 안 오면 기후제도 네. 하늘에 올리고 네. 흉년이 들면 풍년되게 해달라고 빌고 내 자손 잘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밤 11시면 그저 네. 얼음 땡땡 얼어가면서도 지성으로 다 비나이다 비나해다 해가면서 네. 흥부를 시켰고 네. 한 해 농사가 잘 되면 무시로 딱 동네 방네 오곡백가를 풍성하게 해놓고 선왕당에서 했던 그런 토속, 민속, 민족 이런 종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들이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네.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네. 남들이 다 편안하게 잘 때 정말 이 무속인들은 앉아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명산 대천에 무릎이 닳도록 연골이 다 닳고 네. 허리가 구불도록 다니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단 말입니다. 한편이 돼달라고는 얘기한 적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또 컨텐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요번에 무소에 관한 거는 또 선생님께서 지식이 또 워낙 많고 아니에요 하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답답해서 네네. 마치 구트라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방향이 준비하지 않고 뭐 나름 원서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욱하는 마음에 네. 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컨텐츠로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한데 네. 어쨌든 네. 그럼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네. 기운은 네. 상당히 윤석열 씨가 좋아요. 오. 막판 뒤집기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하늘의 말씀을 네. 따르시는 말씀,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백성을 존경하는 그런 성군의 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선생님이 느껴지시기에는 네. 조금 현재 대선이 지나가면서 네.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투표까지 갈지 아닐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이거 문제가 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참 이게 공식적으로 개개인이 우리 신도들한테 다 얘기한 얘긴데 네네.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조금 이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서 이재명 씨에게도 문제가 생겨서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차라리 네. 이 둘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 네. 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누군 다 아시죠? 안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건, 하늘에서 말씀을 내려받았던 건, 네. 분명히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생뚱맞은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의 수장으로 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분명히 변화, 변동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무섭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얘기하기가. 보시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한번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말씀을 나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의 정치적인 견해나 색깔보다는 실령님이 알려주신 영어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지나친 댓글 공격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공격하지 마세요. 저도 실령님의 기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인간으로서 또 제 바램도 있을 것이고 네. 정말 이렇게 어느 누가 되더라도 네. 이런 분이 돼서 정말 국민을 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드려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